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잘 들리시는지 한번 채팅창에 쳐주시겠어요? 그리고 화면도 잘 보이는지. 네, 예, 다행입니다. 잘 들린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 발음 연습 과목 들으시는 분도 있고, 안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상관없이 아주 기초적인 그런 얘기들 같이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한 다음에 여러분이 그 채팅창에 질문 같은 거 올려주시면 제가 중간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시간을 남겨서 같이 질문에 대한 답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여기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넘기나? 오른쪽 화면에 이렇게 갖다 대셔야 돼요. 커서를. 예, 넘기고 안 넘어가네. 마우스를 아래로. 예, 그래서 지금 넘어간 화면도 잘 보이시죠? 혹시 화면이 안 넘어간다 문제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pronunciation, 발음이라는 게 중요한가?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합해서 어떤 식으로 발음이 되는지도 몇 가지 예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yllable structure. 옆에 sonority scale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조금, 이번 시간에는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word stress, connected speech. 이런 순으로 시간이 되는 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워낙 짧게 남아서요. 자, 그래서 그 영어 발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좀 자신감을 주잖아요. 말을 할때 자꾸 주저주저하게 되고. 그래서 언어를 배울 때 일단 발음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는 거는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intelligible pronunciation.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만한 원어민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발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은 intelligibility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intelligibility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강세가 틀리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소리도 중요하지만 supra-segmental features, 그래서 강세라든가 그다음에 억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채팅창에 써주고 계시는데 질문도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이랑 영어는 굉장히 발음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존 레논이 오른쪽에 있는 그 여자를 그리면서 작곡한 곡이 바로 Imagine이라고 합니다. Imagine.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시죠? 예. 알아들으시는 분은 이미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 여자를 미국에서 한번 보고 계속 그리워서 일본에까지 찾아갔는데 못 만나서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 노래를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Imagine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조금 금방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텐데 아마 제 또래이신 분은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농담도 합니다. 자, 한국의 경상도 할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What day? 그랬더니 그 옆에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버스 정류장에 같이 서 있는데 미국인이 얘기를 했어요. Monday. 그랬더니 한국인이 또 얘기했죠. Bus day. 그랬더니 또 미국인이 해피 버스데이 그랬더니 시내 버스데이. 예, 요것도 알아들을 수 있으면, 예.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우리말과 영어가, 전혀 사실은 그 같은 말이라도 의미상으로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농담이 나오게 됩니다. 뭐 스마가 뭐라 카던데, 예, 경상도 사투리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어의 소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요,
영어에 어떤 환경에 따라서, 소리의 환경에 따라서 또 약간씩 소리가 달라진다라는 거를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어민들은 꼭 그렇게 발음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aspirated T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숨소리를 많이 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소리들은 우리가 영어의 T 소리는 하나지만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aspirated T 기시금은 언제 날까요? tower, ticket, tour, tomb. 단어의 첫머리에 왔네요. 그 다음에 또는 attend, attack, Italian 이럴 때. 그래서 첫머리가 아닌데도 단어의 첫 소리가 아닐 때도 나왔어요. 어떨 때일까요? 그래서 aspirated T 소리는 단어의 첫 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트레스, 강세를 받는 그런 음절 앞에 올 때,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기시금이 강하게 납니다. 그리고 speak, steep, star, story 이럴 때는 절대로 스틱 이렇게 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기식, 숨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스틱 이렇게 나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날까요? 네, 여러분이 단어를 보시면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S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말의 된소리 비슷한 뜨 이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S 다운드, S 다운드 이거 여러분 조금 애매하죠? S 다운드일까요? S 다운드일까요? 여러분 좀 채팅창에 써보세요. 에스트라고 그럴 때는 비록 스트레스를 받는 소리 그런 음절 앞에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 다음에 오기 때문에 에스 다운드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식 영어, 영국식 영어에서는 이게 안 나오지만 미국식 영어에서는요. 요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리얼 소리 같은 것도 나요. 그래서 writer, letter, atom, later, better, matter, city 이런 식으로 나는데 자, 어떤 경우에 또 이런 우리말의 리얼 소리가 날까요? 여러분 환경을 한번 보세요. 언제나 이렇게 환경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날까요? 보시면 모음 사이에서 납니다. 그리고 대개는 앞에 있는 모음이 강세를 받고 뒤에 나오는 모음은 강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flapping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한 단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단어 사이에서 out of 할 때, out of. Here again 이런 식일 때도 요 사이에서도 역시 단어 사이에서도 그렇게 flapping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flapping이 왜 중요하냐면 단어의 소리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eatery 할 때는 이탈리아 이탈리 할 때는 eatery 이렇게 발음이 나지만 이탈리아 사람 하면은 이태리 사람 하면은 Italian 하고 강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죠. Atom 할 때는 Atom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Atomic 할 때는 또 강하게 소리가 나게 됩니다. 또 Glottal Stop이라는 게 있죠. 이 Glottal Stop은 Glottal 이 성문에서 이렇게 딱 막히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버튼 할 수도 있지만 버튼, 커튼, 라튼, 트리트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막히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또 맨하튼 할 때도 이렇게 소리를 나죠. 그래서 이게 뭐 원어민들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원어민들이 이런 발음을 많이 하니까 그 발음을 듣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스트레스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정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스트레스, 그 다음에 문장에서도 강하게 읽고 약하게 읽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문장의 스트레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glottal stop 이렇게 막히는 그런 소리들은 어떤 경우에 날까요? 뒤에 뭔가 소리가 나는데 뒤에 나오는 음절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N이라는 소리가 들어있어요. 요거 발견하셨나요? 그래서 뒤에 N이 나올 때 요런 소리가 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elide 하는 거는 소리가 생략이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 어떤 경우에 이렇게 예, 소리가 떨어져 나갈까요? 인터넷, interactive, interfere, cleanup 이럴 때, wanna, Santa Claus 이렇게 얘기를 할 때 N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N 뒤에 나오는 T의 경우에는 또 이렇게 소리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사라지면 우리가 알아듣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죠. N이 앞에 있을 때 또는 N 뒤에 나오는 T 이게 바로 생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원어민들도 이렇게 많이 쓰는 단어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타클로스라고 하지 센터클로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T가 또 변해요. Africated, 약간 Africate, 파찰은 비슷하게 변한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Tree, Train, Traffic, Trouble. 자, 어떤 경우에 이렇게 날까요? 예,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변할까요? 여러분 규칙 찾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R 앞에 올 때, R 앞에 올 때는 이렇게 R이 좀 소리를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tree가 아니라 tree, train, traffic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unreleased T는 T가 있기는 있는데 완전히 발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cat,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약간 릴리스를 시키지 않고 cat, athlete, batman 이런 식으로 약간 완전히 생략하는 거는 아닌데 완전히 발음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예, 단어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한 단어 이렇게 복합어 outpost heartbreak 이럴 때는 복합어잖아요. 그러니까 음절 마지막에 올 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마지막이나 음절 마지막에 올 때는 이렇게 stop 사운드 푸트크 이런 소리들은 약간 fully release를 시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만두 이렇게 만두가 생각나죠. 우리 만두. 그래서 이걸 못 알아들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요. 예. 만두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 그 미국에서는 만두를 많이 먹지는 않으니까 예. 만두. 예. 그렇죠. 만두 하면은 꼭 만두처럼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어떤 애가 어디 앞에 서 있죠? 예,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엘리베이터 왔어요 막 그러니까 엄마가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으면 안 되나 보다 이런 걸 가르치는구나 애한테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 다음에 엄마가 하는 말이 얘야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엘리베이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절을 사실은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또 flapping, glottal stop 이런 소리들이 이런 식으로 단어 안에서 나타나니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제가 직접 이제 경험을 들은 얘기인데요. 그 공무원들이 이제 회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복권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리에서 막 엄격하게 이 복권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자문위원이 한 명이 있었대요.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어요. 그 사람이 이제 딱 일어나서 그래서 라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장관, 차관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라러리? 갑자기 라러리가 뭔가? 그러면서 말을 못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라러리가 라러리로 발음이 나요. 이 복권이라는 게 영어로는 그렇죠? 예, 라러리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순간적으로 굉장히 우리말 속에 이렇게 섞어 쓰는데 당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세그멘츠 예, 요렇게 그 각각의 개별적인 소리와 그 다음에 supra segmental features 그런 세그멘트 위에 이렇게 덮어서 나는 그런 feature 특징 등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소리가 울린대요. 어떻게 소리가 왜 울릴까요?
아, 그렇군요. 갑자기 소리가 울리나 본데, 예, 문을 한번 닫고 할게요. 예, 어떤 건가요? 마이크가, 하울링이 갑자기 생긴다고 하네요. 조금 멀리 가볼까요? 지금도 계속 울리시나요? 그래서, 세그멘트, 뭔가 겹치고 울린대요. 소리가. 제가 변화는 주지 않았는데, 소리를 조금 낮춰볼까요? 소리를 좀 낮춰보시겠어요? 예. 지금도 계속, 예, 소리를 조금, 예, 지금 줄였습니다. 어때요? 아, 제가 너무 소리를 질렀다. 예, 소리 조금 낮췄는데 계속 하울링이 생기면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아직도 그렇대요. 조금 더 줄여보시죠. 소리가 잘 그냥 어느 정도 들리면 되는 거니까. 예, 지금도 좀 줄였습니다. 아, 울리고 있어요. 울리면 듣기가 어려우실 텐데. 자, 그래서 일단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의 그런 소리들은 세그멘트, 그냥 개별적인 소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소리와 연관돼서 나타나는 다른 특징들은 supra segmental features, prajud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분절음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절음 위에 이렇게 덮어씌워서 나는 소리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supra segmental feature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stress, rhythm, intonation, 그 다음에 connected speech에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들, 이런 것들을 전부 초분절음적인 그런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의 자음과 모음, 예, 이거 이제 도표 나오니까 아, 이거 뭐 도표 뭐 머리 아프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도표만 알고 계시면 영어의 소리들은 다 알고 계시고, 아, 우리가 그래서 요 소리를 발음하기가 어렵구나 하는 것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배우셨죠. 이번 주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뭐 바이레이비얼 양수놈이라든가 레이비오덴털 순치음 이런 그 소리 이런 용어들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어려워하시는데요. 용어들은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 설명을 하려면은 순치음은 아랫입술과 윗니가 맞닿아서 내는 그 소리예요. F가 이렇게 설명하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는 거니까 용어도 이해를 하시면 아마 그 듣는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양수음은 두 입술, 순치음은 입술과 윗니, 그 다음에 치간음은 이 사이에서 내는 소리죠. 그 다음에 alveolar ridge에서 나는 소리가 치경음이 되겠는데요. 그 alveolar ridge는 윗니 뒤에, 용어가 정말 힘들어요. 이해합니다. 아, 차트 정말 안 외워져요. 그런데 용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느 위치에서 어떤 방법으로 소리가 나는구나 하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경음이라는 거는, 치경이라는 게 윗니 바로 뒤에 있는 부분이에요.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혀가 약간 닿으면서 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경음과 그 다음에 또 경국의 치경음, 그래서 약간 혀가 뒤로 가서 또 들리는 그런 소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국의 음, 영국의 음은 더 뒤에 가서 혀를 이렇게 굴려보세요. 굴려보시면은 예. 이렇게 보시면 약간 부드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빌라 또는 영국의 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문음은 여기 성문에서 나는 소리 이 소리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폐쇄음은 약간 이렇게 딱 막혔다가 나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마찰음은 마찰 소리가 하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찰음이 나는 것이죠. 예, 표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예, 자꾸 그냥 보시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아시게 되는 거니까 표를 막 통째로 처음부터 막 외우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폐차음은 예, 반복 익숙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폐차음이라는 거는 그 스탑 사운드와 그 다음에 프리커티브 마찰음이 약간 결합돼서 두 가지 특징이 모두 나타나는 건데 쥐. 그렇죠. 약간 끊어지는 소리도 나고, 약간 마찰음도 나기 때문에 그렇고, 이 폐차음은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비음은 너무 쉽죠. 이렇게. 그 다음에 유음은 LR을 유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굴러가는 소리죠. 그래서, 요 LR이 이 쉬운데, 쉬운데,
구별이 잘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말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별을 안 하기 때문이죠. 전이음 글라이드는 walk, 역 이런 소리인데 이거는 반모음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음이랑도 굉장히 우, 이 소리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모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소리들이 이제 영어의 소리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리 중에서 뭐가 어려운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말을 또 아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 우리말의 그 우리말 자음을 보시면은요, 예, 갑자기 이제 안 넘어가서 잠깐 예, 그거 한번 넘겨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말의 그 컨소넌트를 보면요, 완전히 달라요. 요거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말도 사실 어렵거든요. 이렇게 음성학적으로 분석하려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말은 예를 들어서 양순 폐쇄음을 보시면은요, 바이레이비얼 스탑 사운드를 보시면은 여기 비읍, 피읍, 쌍비읍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요 비읍, 피읍, 쌍비읍이요, 보시면 우리말에서는 이게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비읍, 피읍, 쌍비읍에서 보시면은 이게 다 보이슬리스 사운드예요. 보이스트 사운드가 아니거든요. 보이슬리스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보이스트 사운드를 할 때 약간 울려서 내는 소리가 좀 힘든 거죠. 그리고 여기 유음 같은 거를 보시면은요, 우리말에서는 리을로 표시가 되는데 리을 하나거든요. 그래서 L과 R의 구별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쉬운 거는 비음, 문응 똑같아요. 요거를 영어의 문응이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말과 똑같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의 마찰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영어의 마찰음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말 여기 마찰음 쪽 보세요. 뭐 있죠? 시옷, 쌍시옷. 물론 시옷이 뒤에 있긴 하지만 시옷, 쌍시옷밖에 없어요. 영어에는 9개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마찰음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 요런 소리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찰음 쪽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은 보이스트 사운드, 유성음 쪽도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L과 R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랬죠? 우리말 영어에서는 이렇게 L과 R이 구별이 되는데 우리말은 리을밖에 안 된 거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살과 쌀이 안 되는 외국 한국인이 많아요. 예. 그래서 방언에 따라서 그쵸? 사투리에 따라서 그거 구별 안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는 뭐 들으면은 잘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어권 화자들한테는 그런 소리들을 구별하는 게 그렇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영어권 화자들이 우리말을 배우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뿌뿌뿌 여기에 보시면은요, 우리말에서 불풀뿌리 있죠. 원어민들, 영어 원어민들 구별 전혀 못합니다. 불풀뿔 구별할 수 있어요. 물어보세요. 한국에 오래 산 사람은 구별을 하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보이슬리스 사운드인데 영어에서는 보이슬리스 사운드가 그냥 P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별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에서는 보이스트, 보이슬리스 구별이 있는 거죠. 무성음인 pat 할 때는 무성음이 들어가고 bat 할 때는 유성음이 들어가니까 구별이 어려워요. 자, fan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fan이라는 거는 마찰음인데 이런 소리가 들어갔는데 우리말에는 이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그냥 pen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쵸. 그리고 pen, p-a-n, pen도 역시 pen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우리말, 우리 글로 표현할 수조차 없죠. family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패밀리라고 써 있는 것도 봤고 패밀리라고 써 있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에선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우리말에 바보를 어떻게 쓰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1, 2, 3 숫자 한번 써보세요. 바보, 바보. 바보, 어떤 게 가장 1, 2, 3 중에서 가장 영어에 가깝게, 3번 많이 나왔어요. 2번도 나왔고요.
예, 요게 조금 애매해요. 그쵸? 3번은 틀렸습니다. 먼저. 왜냐하면 바부 이렇게 울려서 소리 나요? 안 나죠. 그래서 보이스 사운드로 이렇게 절대로 우리말은 없기 때문에 바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예, 3번이 많이 나왔는데. 예, 그런데 파보 이것도 약간 어색하기는 하지만 1번과 2번이 그래도 약간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1번이에요. 1번을 써야지 가장 그 우리말에 가깝게 원어민들이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말과 영어가 3번이 더 바보같이 들린다고요. 뭐 이게 굉장히 어색해요. 진짜 바보같이 들려요. 예. 진짜 바보 같은 말처럼 들린다니까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를 정확하게 두 언어가 이렇게 소리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두 언어를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또 익히는 데는 소리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소리 구별이 영어에서는 많이 어렵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P하고 F 발음도 어려운 거고요. V, 그렇죠. 요런 발음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Am I right? 내가 맞았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Am I right?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불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I am your biggest fan이라고 해야 될걸 팬이라고 하면 그렇죠. 당신의 가장 큰 뭐예요? 팬이 돼버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음들 특히 중점을 둬서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 수업 중에도 많이 얘기하시는 것이 이 z하고 r. 이 발음이 어렵다. 당연히 어렵죠. 이세 가지 발음은요, 우리말에서 지읒으로 다 표시가 되잖아. 우리말을 생각하면 지읒을 표현, 그 소리가 이렇게 언뜻 기억이 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쎄할 때는 어때요? 입을 옆으로 쭉 벌리고 하셔야 돼요. 쥬할 때는 이런 발음이고요. 쥬, 쥬할 때는 입을 앞으로 좀 내밀고 하는 발음이죠. 쥬,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 발음이 어려울 때는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보이슬리스 사운드, 보이슬리스. 그러니까 무성음을 먼저 발음하다가 성대를 울리면 돼요. 예를 들면, 하다가 성대를 울려보세요. 여러분, 소리 내서 하고 계시죠? 이 발음은 들을 때 무조건 소리를 내셔야 돼요. 이게 바로 ᄀ의 올바른 소리고요. 르 하는 소리는 쉬를 발음해보세요. 쉬는 우리 그 우리 쉬할때 이거 우리 발음 잘해요. 쉬 하다가 성대를 울리는 거죠. 쉬, 이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다가 쥬, 이 발음이 바로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성음을 먼저 발음하면 우리에게는 훨씬 쉬워요. 그래서 그런 발음들을 좀 익혀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만큼 소리가 다른가, 우리말의 지읒이랑. 자, 여기에 아저씨 저 주전자가 정말 좋은 주전자인가요? 자, 여기 지읒이 좀 많이 들어가죠? 이거를 만약에 Z 발음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나왔던 Z 발음. Z, Z, Z가 정말 Z, Z, Z. 이거 어색하죠? 이렇지 않죠? 그 다음에 이 발음을 Z, Z, Z. 이 발음으로 하면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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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전자. 정말 Z, Z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것도 역시 우리말에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발음들을 우리말에 이렇게 대조시켜서 하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글을 가지고 이렇게 영어 발음을 넣어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웃으면서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제가 이거를 좀더 오래오래 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 제가 이것도 넣어줬죠.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런 발음들, 우리가 잘하는 우리나라 발음들을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 영어로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 하는 건데. 쌤쌤 이런 식으로 발음하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우리말의 시옷 또 약간 영어의 시옷은 약간 쌍시옷에 가깝잖아요. 예, 욕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스트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쌤쌤 이렇게 됩니다. LG 같은 경우에도 G를 우리말의 지읒으로 발음을 못하죠.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LG 이렇게 되는 거죠. 키어 할 때도 기어 이렇게 발음 안 하죠. 스트레스를 넣어야 되니까 키어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고
현대 이런 식으로 쏘네라 할 때는 어때요? 쏘네라 이런 식으로 뭐 플래핑 일어나고 스트레스 들어가고 리덕션 일어나고 해서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롯데리아 할 때도 그렇고 자 우리 뱅크는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할 때 우리는 그냥 우리라고 하지만 거기서는 W가 들어가면 입을 앞으로 우울해 우울해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영어 식으로 발음을 하면 그래서 이게 뭐 특정 그 상표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다. 예, 이 모음까지는 저희가 조금 하기가 지금 11시 아직 안 됐죠? 좀 더 해도 되는 거죠? 지금 몇 분이에요? 아, 12시 10분이네요. 그래서 조금 아쉽죠.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돼요.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저도 조금 이게 이렇게 할 때 재미가 있기 때문에 비록 여러분이라 볼 수는 없지만 계속 써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바쁘신 분은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vowel까지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게 영어의 English vowel은 이런 식으로 납니다. 그래서 여기 front vowel을 보시면요, e. A, A, A 이렇게 front vowel이 있고요. Central vowel은 어가 있고 back vowel은 우, 으, 오, 어, 아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요. Tense vowel과 영어에서는 lex vowel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tense vowel은 좀 근육에 힘을 주고 하는 vowel이에요. 그래서 모음이기 때문에 이 이런 식으로 또 우 이렇게 되고요. lex vowel은 힘을 쫙 빼고 자 이에서 힘을 빼보세요. 으 자, 우를 해본 다음에, 예, 그, 이완 모음이죠? 그 힘을 빼고 이완 모음을 해보세요. 우, 다음에, 으. 예,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텐스와 렉스의 구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말은 이런 텐스 렉스가 없습니다. 이죠. 그냥 우리는 이모 하면은 이모예요. 그런데 영어에서 만약에 이모를 발음하면 이모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 오는요 이렇게 우리말처럼 오가 아니라 오 이렇게 됩니다. 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 발음이 약간 붙어요 뒤에. 그래서 우리말과 모음도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이런 렉스 바울도 어렵고 사실은 또 텐스 바울 긴장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긴장음도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A, O 할 때도 이렇게 글라이드가 좀 붙는다 그래요. 이 발음이 A, O 그런데 이거 발음할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A, E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뒤에 거는 아주 짧게 앞에 거는 강하게 A, O 이렇게 하셔야지 우, 우로 발음하시면 마치 이음절처럼 들려요. 이게 하나의 모음인데 말이죠. 그리고 글라이드, 저기, 딥송스, 그래서 이게 이중 모음이 있죠. 아, 어, 아우, 이런 발음들. 그거는 조금 혀의 움직임이 좀, 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발음들, heat 하고 head, 이런 발음 구별이 굉장히 어렵죠. head, head,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full, full. 자, 나 배부르다. I'm full 할 때 I'm full 하면은 바보가 되는 거 아시죠? full, full. 물론 짧게 하지만은 짧은 것뿐만 아니에요. I'm full 하면은 full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강하게 긴장해서 발음을 하면 안 되고 full, 소리 가깝게 I'm full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연습을 하시고요. 한국어 표기로 이걸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 오 이렇게 크기를 달리해서 그래서 이게 좋으냐 나쁘냐 물론 굉장히 말이 많은데 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좀 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스탬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스탬프스 하면 잘못하면 뭐 네다섯 음절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름절이에요. 그러니까 스탬프 나머지는 이렇게 발음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베스 그래서 스트에다가 이렇게 모음 우를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베스트 프렌드 우리말로 할 때는 상관없지만 영어로 할 때는 베스트 프렌드 이런 식으로 그냥 뒤에는 이름절이니까 모음이 하나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애플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다든가 밀크를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밀크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정말 당황했어요. 너무 쉬운 단어인데 milk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L이랑 K 이쪽이 귀에서 발음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 사운드가 좀 들어가는 식으로 milk, milk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면 훨씬 알아듣기 쉽습니다. help 같은 경우에도 help 이러시면 이렇게 발음을 하면 훨씬 알아듣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에 있는 I'm sorry 같은 경우에도 I'm sorry. 왜냐하면 I'm 이런 것도 굉장히 줄여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거 우리말을 써서 하는 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이 정도로 우리가 모음을 삽입해서 발음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강조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Living, living. 이게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Are you leaving now? 하는데, Are you leaving now? 지금 너 떠날 거야?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살아있다고? Of course, I'm alive. 막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갑자기 왜 살아있냐를 묻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장례에서 그 지금은 참 이런 게 그립네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응원하는 거 옛날 일이죠. 자, calm down, calm down. 마이크에서 장례 방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calm down으로 알고 막 뛰어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쨌든 모음 때문에 생기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Can I speak to Mr. An? 그랬는데 못 알아들었대요. Mr. An을 왜 그랬을까요? 한참 거기서도 헤매더래요. Mr. An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말의 An이랑 아 소리가 제일 쉬운 말인데도 불구하고 you mean Mr. An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그래서 좀 길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게시판에 피자를 못 알아들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라는 그런 소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피자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피자는 굉장히 쉬운 단어인데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예, 피자. 피자라고 한 거는 아니에요. 나름 발음을 잘해서 피자라고 했는데도 처음에 못 알아들었대요. 피자 약간 그게 텐스 바울이에요. 앞에가. 예. 앞에가 약간 길고 약간 긴장해서 그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런 모음들도 전부 이런 모음 때문에 쉽지만 예. 우리가 이런 Brad Pitt 그렇죠? 예, 굉장히 가을의 전설 굉장히 멋있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빵으로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모음 같은 것도 그 영어의 모음으로 그렇죠? 잘 살려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제가 너무 많이 하면 또 여러분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모음 구별이 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모음, 그 다음에 모음과 함께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스트레스, 그렇죠? 스트레스를 꼭 넣어서 발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